우리 인민과 세계 항공체육 전문가들,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2016이 항구문화 도시 원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전은 24일 갈마 비행장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윤영석 1부위원장을 비롯한 축전 준비위원회 성원들, 항공체육 애호가들, 원산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축전 준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인 데이비드 톰슨 로우란주 영국 주최 여행사 사장, 조조 여론아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성원들, 세계 여론아라와 지역에서 온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있은 다음 군용 및 민용 비행기들의 기교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비행수를 자랑하는 영용한 조선인민군 전투기 비행사들의 기교 비행은 이번 축전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서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흥분을 자아냈습니다. 장편 포금을 울리며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우리의 비행사들은 평시에 륜마해온 자기들의 높은 조종술로 각이한 고도에서 속도를 변화시키며 수평, 상승, 강하, 선해, 초조공, 대면 비행 등 기교 동작들을 능숙하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단독 및 편대 비행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을 정확히 지키면서 연속 횡전 비행, 고도 5m에서의 초조공 비행, 낮은 고도에서의 착륙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하고 멋진 동작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전투기 비행사들의 용맹과 첨단 비행 기교에 대한 찬탄의 환송이 연회 연방 터져 올랐습니다. 위대한 백두영장의 슬하에서 영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 우리나라의 첫 여성 초음속 전투기 비행사들의 비행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쌍기 편대를 짓고 장공을 해가르는 은빛 매인양, 자랑찬 비행운을 새기며 어려운 과하중 속에서도 비행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선군조선의 첫 여성 초음속 전투기 비행사들의 당찬 모습에 관람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투기 비행사들이 특수기교 비행수를 선보이며 정확하고 솜씨있게 리착륙을 진행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송을 터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로 그들의 비행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비행운으로 9월의 하늘을 장식하는 전투기 비행사들의 기교 비행은 우리 항공무력의 혁명적 기백과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민용 항공기 비행사들도 전투기 비행사들에게 뒤질세라 고도 500m에서 활자형 항로 비행, S자형 선해 기동, 급상승, 짧은 항로를 구성해서 리착륙 등의 기교 동작들을 선색없이 수행해서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 저녁 성도원 청년 야외 극장에서는 국립민족예술단, 강원도예술단의 예술인들과 강원도안의 학생 소년들, 유치원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 종합 공연이 있었습니다. 25일에 진행된 국내외 락카산 선수 및 애호가들의 락카산 강화기교, 모형 항공기들의 조종 비행 등은 축전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습니다. 1200 내지 2000m 높이의 상공에 올라 비행기에서 리탈한 평양 항공군락부 락하산 선수들은 조선노동단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축포탄과 연막으로 푸른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공중에서의 오인탑을 쌓는 등 난도 높은 기교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국내외 락하산 선수들과 애호가들도 높은 기술과 강렬한 의지, 대담성을 발휘해서 지정된 종점에 정확히 착지했습니다. 축전장 상공에 각이한 모형 항공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선수들은 모형 항공기의 비행 자세, 고도,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기교 동작들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조국의 항공체육 기술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속도 비행과 360도 회전, 빠른 속도로 강화하면서 동체를 좌우로 휘젓는 주전 비행, 대면 비행, 공중에 머무르는 제공 비행도 능란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연막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는 모형 항공기들의 기교 비행은 볼수록 장관이었습니다. 축전 참가자들은 희망에 따라 각이한 기종의 비행기들을 타고 무연하게 펼쳐진 송도원 백사장과 푸르른 소나무숲, 아름다운 갈마반도 등 풍치수려한 바닷가와 산악지대로 리상적인 조화를 이룬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의 전경을 보감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의 채모에 맞게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시 형성의 본보기로 전견될 원산시의 내일을 그려보았습니다. 25일 저녁 원산시 해안광장에서는 축전의 성과적 진행을 축하하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있었습니다.